그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뭐 테라, 루나, 뭐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는데요. 네. 시가총액이 거의 50조가 넘었었는데 거의 다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는데 새롭게 또 루나 코인 2 네. 해서 발행을 했다며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테라 2.0, 루나 2.0을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상장을 시켰습니다. 28일,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공식 출범을 했고, 이제 테라폼레스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테라 2.0 블록체인의 첫 블록이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 2.0이 가동되면서 새 루나가 이제 발행이 됐고, 이 테라와 루나는 서로의 이제 그 시세를 보완해 주는 그렇게 이제 자매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배포,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 에어드롭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에어드롭을 대상은 기존의 루나와 테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무료로 우리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으니까 일정 부분을 너희에게 보상으로 줄게. 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기존 루나는 루나 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거래소 5대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 빗썸, 코인온, 코빗, 고팍스도 이 에어드롭은 지원을 했습니다. 뭐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뭐 모두 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에어드롭을 사실 그 루나가 이제 테라의 시세를 이제 떠받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려가지고 이걸 다 에어드롭을 하지 못하고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너무 낮게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건더형 테라폼레스 대표가 이제 테라 2.0 개시를 알리면서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 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탈중앙화됐다. 항상 이제 블록체인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탈중앙화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그냥 권도영 대표 혼자 할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탈중앙화된 거라서 이 테라와 루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이제 과반을 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하드포크 방식으로 새 이제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새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65%가 찬성을 했는데요.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투자자가 조금이라도 이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새로운 코인 발행해서 누군가가 이걸 떠받쳐 준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쪽이 많지 않았나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라 루나 2.0이 우리나라 그 거래소 시장에서도 상장이 돼 있고 해외 거래소에도 이미 상장이 됐다는 거죠. 아, 해외 거래소만 상장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장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에어드롭만 넘어가는 지원했습니다. 거. 예.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됐으면서 코인의 시세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권도영 CEO나 테라나 루나는 이미 좀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루나 2.0이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인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0.5달러에 상장이 됐는데 10분 안에 30달러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시장에서 굉장히 또 놀랐는데, 사실 이제 루나와 맞바꿀 루나 2.0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미 좀 맞바꿔서 이미 거기서 좀 많이 좀 팔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다시 뭐 1, 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루나 2.0이 이제 바이비트에 이어서 중국계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장된 거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동성을 지금 많이 확보해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문제다 시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거래액이 하루도 안 돼서 거의 45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거래만 많이 일어나면은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는 좀 열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상장을 시켜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테라 쪽에서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을 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걸 받아들일지가 사실 관건이긴 한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아마 좀 이렇게 상장시키는 게좀 사실 좀 정서상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뭐 워낙 그 손실을 본 사람도 많고 또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네. 그 권도영 대표가 테라 2.0 출범 이후에 또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트위터도 올리고 그런다는데요. 시장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조사를 받고 좀 자숙을 해야 된다고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거래소 그리고 중국계 거래소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루나와 테라가 상장됐다는 거를 알리면서 좀 이들 트윗을 또 리트윗하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지코인 아시죠? 도지코인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그런 시세 중 그런 밈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도지코인 창시자인 빌리 마커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테라 2.0은
가상자산 도박꾼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또 블룸버그에서도 암호화폐 세계가 얼마나 기억력이 짧은지를 보려면은 테라를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들어갔어요. 사실 이제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가 이제 지난 19일에 피해자 5명을 대표해서 이제 테라폼트네스 권 대표와 신 씨 뭐 개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3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을 했고, 검찰이 이미 전직 개발자를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 5명 이외에도 사실 계속 추가 고소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실체들이 드러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